여러분들은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대한민국 분들이시라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학교 앞 떡볶이는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볼 곳은 부산 해운대 내에 위치한 무수히 많은 떡볶이 유니버스에서 엄청난 인기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떡볶이집 두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부산 현지인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는 떡볶이집인데요.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으면 줄까지 서서 먹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먹는 곳이 덜어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신토불이나 명지대 엄마산 떡볶이는 지금도 종종 찾아가서 먹는 곳이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고 부산까지 떡볶이를 먹으러 온 것은 아니고 부산에 일정이 있어 왔다가 일하는 동료들과 같이 간식 겸 먹을까 해서 오후 3시쯤 방문을 해봤습니다. 쌍떡볶이 저기 있네. 바로 이곳입니다. 오후 3시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꽤 많이 계셨는데요. 주차장은 따로 없었고 도로 앞 가게라 잠깐씩 차를 대놓고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메뉴는 딱 네 가지로 저희는 모든 걸 다 시켜볼 예정이고요. 모든 계산은 선불이지만 저희는 양이 많은 남자 3명이라 나중에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정기휴무라고 합니다. 테이블은 너무 사람이 많아 찍진 못했는데 한 두세 개 정도 있었고요. 자리마다 오뎅 국물을 먹을 수 있는 바가지와 젓가락과 집게, 간장 그릇 등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나? 네, 들어가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을 거야? 아니, 가게 왔어요. 순대, 떡볶이, 튀김, 어묵 다 1인분씩. 포트튀김이 맛있어요. 포트튀김? 네. 일행들이 튀김을 고를 동안 오뎅 국물부터 맛을 봤는데 무의 시원한 단맛이 느껴지는 전형적인 오뎅 국물의 맛이었고요. 방문할 당시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뜨끈함이 더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떡볶이와 튀김이 나왔는데요. 떡볶이는 먹음직스러운 빛깔을 가진 검붉은색 소스에 굵은 가래떡 3개와 어묵이 들어가 있었고 소스를 먼저 맛보려고 어묵을 찍어 먹어봤는데 아 맛있다. 어묵도 너무 푹 익지 않아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어 상당히 맛있었고요. 떡볶이 소스는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도 맵지 않은 소스로 물엿과 고추장 베이스의 떡볶이 소스인 듯 합니다. 그리고 튀김형 집게가 있어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배려가 느껴졌고요. 떡볶이의 맛은 약간 소스와 떡이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떡이 불지 않게 따로 삶아 소스를 묻혀나가는 방식이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순대는 뭐 저희가 잘 아는 당면 순대인데 맛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맛이었고요. 떡볶이 소스가 맛있어서 이렇게 찍먹해서 먹으면 살커업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로 느껴졌던 건 바로 이 튀김인데요. 튀김이란 게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온도나 반죽, 기름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예민한 메뉴 중 하나인데 여기 오징어 튀김은 상당히 부드러운 식감에 재료의 신선함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튀김옷 또한 입천장이 까질 듯한 바삭함이 아닌 기분 좋은 버섯함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고추튀김도 많은 손님들이 찾는 메뉴 중 하나인데 왜 그런지 그 이유는 한입 먹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고추 안에 들어간 소가 거의 서울에서 만원대 정도 하는 고추튀김 느낌이 났고요. 결국 튀김이 너무 맛있어서 몇 번을 더 시켜먹게 되었는데요. 기름이 깔끔해서 그런지 느끼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지금 보시는 게 김밥튀김이라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게 생각외로 너무 맛있어서 몇 번을 더 시켰습니다. 아, 다이어트는 끝이네요. 여튼 이곳은 다른 메뉴들보다 튀김이 가장 인상 깊었고 친절하신 사장님과 초등학교 앞 떡볶이집 감성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또 뭐가 들어갔나? 그만 먹으라고 그래. 돼지 같은.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해운대에 사는 현지인보다는 타지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떡볶이집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저녁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기줄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웨이팅이 많은 집답게 주문 시스템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곳곳에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고요. 여긴 일반적인 분식집이라기보다는 뭐 떡볶이를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길거리 음식이라는 게 서서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긴 서서 먹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줄을 서서 기다린 다음 튀김을 골라 박스에 담고 카운터로 가져가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서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메뉴판은 밖에 붙어있어 한눈에 다 볼 수 있었고요. 가격은 보시다시피 분식치고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남자들만 와서 고추튀김을 많이 골랐고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주문을 넣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가격은 세트와 튀김 추가로 3명 기준 29,000원이 나왔고요. 실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복층 구조로 1층엔 자리가 없어 2층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2층 꽤 넓네. 깔끔하며 엄청 돋보이는 신식 인테리어에 흥을 돋궈주는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왠지 먹고서 나이트나 클럽을 가야 할 것 같...
우선 세트로 나온 구성을 살펴보자면 먹음직한 빨간 소스에 굵직한 가래떡과 그 위로는 어묵 이불이 곱게 덮여져 있었고 꽤 두툼한 사이즈의 어묵 4개는 스테인리스 재질 용기에 담겨져 나와 일반 분식집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대는 간이 두툼하게 썰려 들어간 게 차별점이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김밥도 두 줄씩이나 구성에 들어가 있어 처음에 비싸게 느껴졌던 가격이 왠지 가격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그리고 튀김은 고추튀김과 오징어, 고구마튀김을 가져와 봤는데 튀김의 부피가 커서 접시가 가득 차더라고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거의 회식 분위기로 출장 온 일행들과 같이 자리를 했는데 막내가 아주 떡국을 만들려고 떡을 잘라나 식감이 괜찮으려나 했는데 쌀떡이 주는 찰진과 물엿 베이스로 한 소스의 궁합이 맵지 않아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였고 뭐 특이하거나 개성이 강한 떡볶이가 아닌 그냥 우리가 맛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단맛이 강한 떡볶이였습니다. 그리고 김밥은 밥량이 약간 적은 일반적인 김밥의 모습이었는데요. 밥의 느낌보다 재료 하나하나의 식감이 잘 느껴져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고추고기가 왜 그럴 것 같네. 국산은 아닌 것 같아. 여기 고추튀김은 진짜 크기가 컸는데요. 크기가 커서 그런지 수분감이 많게 느껴져 바삭함보다는 흐물떡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그 외에 다른 튀김들은 바삭함과 고소함이 잘 살아있어 저희가 방문한 날만 고추튀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았고요. 어때? 맛있어? 맛있네요. 순대는 당면 순대로 피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었고 탱탱한 찰집이 주는 식감이 좋았습니다. 순대 좋다. 옛날 당면 순대. 경상도는 거의 대부분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는데요. 제 개인적은 소금보다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묵은 잘라놓으니 양이 좀 돼서 좋았는데 너무 회전율을 빠르게 하려고 그러셨는지 살짝 덜 익어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묵이 주는 특유의 쫀득함과 감칠맛을 느낄 수 없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곳이 다른 집과의 차별성이 뚜렷이 느껴지는 건 고추튀김의 크기와 떡볶이 소스가 가장 크게 다가왔고 솔직히 떡볶이를 제외한 다른 메뉴들은 좀 평범한 맛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은 해운대의 유명한 떡볶이집 두 곳을 들러봤는데요. 두 집 다 매력을 달리하는 집이라 근처 지나실 때 가볍게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